돌아왔습니다, 여러분. 오늘은 다이소에 갔다가 제가 언젠가 한번 사와야겠다 했는데 이제야 사오네요. 양면 스탠드 거울 5,000원짜리. 자, 이걸 왜 사왔냐? 신학기가 들어서 이제 학생들을 제가 만났는데 기타를 배운 지 얼마 안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취약점이 이제 피치가 안 좋습니다. 피치가. 튜닝은 했는데 개방현을 치면 튜닝이 맞는데 운지를 잡으면 튜닝이 안 맞죠. 특히나 비브라토나 밴딩을 할때 튜닝이 너무 안 맞습니다. 자, 왜 튜닝이 안 맞냐? 이 평평하게 이렇게 보면은 튜닝을 했잖아요? 그리고 그대로 손가락 올려서 그럼 이게 맞는 음이 나옵니다. 튜닝을 한 대로. 어지간하면 맞는 음이 나오죠? 근데 비브라토를 한다, 뭐 이랬을 때 미숙한 친구들 중에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. 이거. 이게 비브라토가 올라갔다가 원래 자리까지 와서 본연의 피치를 한 번씩 들려주고 또약 올렸다가 들려주고 해야 되는데 이게 원점을 안 오는 거죠. 그런 문제들이 많은데 정작 본인은 못 느끼는 거죠. 이게 되게 많아요. 그럴 때 극약 처방입니다. 저도 실제로 이 거울 치료를 통해서 안 좋던 피치를 많이 극복을 했습니다. 근데 저는 왜 샀냐? 요즘에 요 기타가 크루즈 마니악이라는 크루즈 마니악 사운드라는 클래식 스트링 기타입니다. 요거를 제가 요새 재밌어서 좀 많이 치는데 요 기타가 이게 좀 장력이 일반 클래식 기타를 제가 칠 때보다 조금 더 텐션이 좀 약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도 모르게 신경 쓸 때는 괜찮은데 약간 운지가 빠르게 지나간다거나 혹은 운지가 조금 힘든 힘이 좀 많이 들어간다 할 때는 저도 모르게 약간 또 이렇게 어떤 이세 손가락은 멀쩡한데 새끼손가락이 약간 이렇게 된다. 그래서 이렇게 맞는 튜닝에서 약간 이렇게 나도 모르게 이건 좀 과장된 거고 살짝씩 흐트러지는 감이 있어서 아, 거울 치료 또 오랜만에 한번 시작해야겠다라는 생각에 다이소로 가서 제가 거울을 사왔습니다. 이 비브라토뿐만 아니고 코드를 잡을 때도 사실 많이 흐트러지거든요, 이렇게. 힘든 손가락은 좀 이렇게 힘이 들어간다거나 여러분들도 지금 제 운지를 거울로 보듯이 영상으로 보시잖아요. 그러니까 이 조금 흐트러진 것도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. 튜닝을 아무리 많이 해도 사실 운지를 제대로 잡지 않으면 정확한 음정이 나오기 힘들다. 사실 이 기타라는 게 튜닝이 정확한 악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사소한 것들 좀 잡아가면서 하면은 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오늘 다이소 갔다가 오면서 요거 장비 소개 한번 올려볼까 해서 올려드립니다. 자, 아무튼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조만간에 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. 화이팅!